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정부가 예비비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동원합니다. 어제 1,200억 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오늘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될 건보 재정은 중증 입원 환자를 받는 병원과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돌보는 전문의 보상 등에 주로 쓰입니다.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난이도 높은 급성 심장질환 시술 보상에도 건보재정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공공병원 인건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어제 기준 1만 1,000명이 넘습니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는 정부는 간호사가 전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간 불분명했던 업무 범위를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전문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도 가능합니다. 기준도 없이 그냥 의사 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하도록 했었어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 체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라고 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하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